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도 양주까지 왔습니다. 매매가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얼마예요? 3억 7천이요. 3억 7천만 네. 원이에요? 단독주택이죠? 네. 네, 오늘 집 보여주시는데 오늘 집이 몇 층짜리 집이에요? 2층입니다.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만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풍경채라는 아파트인데 단독주택처럼 18평의 이제 베란다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원주택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다행히 테라스가 이 마당처럼 20평 정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파트도 전원주택 같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 이사 가기 싫으셨겠네요? 네, 너무 싫었죠. 근데 여기를 놔두고 왜 이사 가신 거예요? 글쎄요, 현금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아, 그래요? 요 주택이죠? 네. 네. 2층 집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저희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언니네 집이었거든요. 친한 언니. 아. 네, 여기 와서 친해지긴 했지만 5년가량 친했고요. 같이 나가기 전 한 3개월 전에 도색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옆집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 집 두 개만 불러서 이제 도색을 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이사를 가는데 왜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이 집을 애정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집을 준다면 괜찮은 사람이 와서 또 살게 되면 이 집은 예뻤으면 좋겠다, 제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집이에요. 그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여기는 주차 몇 대 할 수 있어요? 주차 두 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지멋대로 돼서 그렇지 원래는 세로로 두 대를 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은 저쪽에는 이제 공터가 있기 때문에 한 저희 뭐 돌잔치도 여기서 했었기 때문에 뭐 열 몇 대까지도 동네에서 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레이크우드 CC 골프장이에요? 네. 해저드도 보이고요. 아, 공 안 날라와요? 공은 저희가 요번에 설치했어요. 아.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창고도 있는데 이거 옮기시면 차도 넉넉하게 세대도 될 수 있을 만큼 여기도 저희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비스 땅이 아니고요. 여기도 저희가 공용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발장인 거죠? 신발장. 이거 처음 했었을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많이 까진다고. 근데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리는 좀 잘한 편이에요. 꽃길만 걷자라는 저만의 특이한 그런 테마를 가진 집인데요. 그래서 꽃신도 있고 이어링처럼 되어 있는 약속하자 이런 의미의 꽃길만 걷자라는, 이것도 제가 사실 다 글자는 오리고 잘라서 만든 거예요. 직접 다 인테리어 네,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양쪽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걸 빼면, 그래서 이삿짐 들어온데도 무리가 없고요. 네. 굉장히 편리한 집입니다. 남양주랑 굉장히 많이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요. 이렇게 내가 설계부터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집은 단 한 채도 없더라고요. 이 집은 60채가 다 모여있지만 집의 콘셉트나 이런 것도 다 완전히 한 사람 개인당 예, 역할이었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신 분들 있는데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가 다 골랐던 예, 그런 집입니다. 아, 직접 다요? 네. 아. 타일이랑 그리고 설계할 때도 설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저희처럼 와이드한 거실을 가진 집은 60채 중에 저희 집 하나 있습니다. 1층이 약 몇 평 정도 되나요? 1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1층에 이렇게 거실 주방만 진짜 와이드하게 돼 있어요. 네. 반은 남편을 위해서, 반은 저를 위해서 지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60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만한 TV만 달 수 있고요. 저희는 와이드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훨씬 더 큰 뭐 70인치라든지 80인치도 다실 수 있어요. 그 1층에는 방을 없애고 네. 이렇게 거실 주방만 와이드하게 만드신 거네요. 그런 이유는 제가 요리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주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5m 정도로 설계를 했어요. 대부분은 5m를 설계할 수가 없고 D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11자 네, 네. 뭐 그런 형식인데, 저는 저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었고, 저 페인트도 혹시 아시나요? 그 페인트 벤자민 무어? 예, 네, 거기 가서 직접 넘버 골라서 도색한 거고요. 제 높이가 아무래도 여성 키가 168이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전에 살았었는데 기어 들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도 가장 많이 올리고 서랍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레일이 되게 비싸요. 서랍을 만들면 이게 다 좋은데
이거 무게를 견디려면 레이를 되게 좋은 걸 써야 돼요. 아, 이 색깔이 다 벤자민 무어 네. 친환경 네. 페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를 보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와이드하거든요. 냄비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와이드한데 이 레일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파트 보면 뭐 이렇게 니은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들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넓이도 넓혔고요. 오면서 정수기 해제하고 여기다 색깔도 맞췄고 시계도 맞췄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안쪽이 깊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거든요. 모든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갔는데 왜 짐이 있나 모르겠네.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체 다 무상 옵션이고요. 옵션이요? 네네. 아, 이거 다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수기도 만기돼서 그냥 드릴 거고요. 필터만 갈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미생물만 넣으면 되는 음식물 처리기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처리기가 안에 있어요? 네. 아, 이것도 포함이에요? 네. 이거 비싸요? 그쵸, 비싸죠. 한 달에 4만원씩 내서 36개월 내야 되니까. 아, 만기가 지금 끝나서 그냥 네. 쓰시면 되는군요. 네네, 그냥 쓰시면 되는데 미생물이 몇천원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주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음식물 쓰레기 아예 안 나와요? 그럼요. 음식물 쓰레기도 되게 편하게 요 앞에 내놓으면 되는 형식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바로 앞에 문 앞에 내놓으면 지나가요. 수납장을 위해서 상부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상부장을 아예 안 했네요? 저는 그런 인테리어가 딱 맞춰져 있는 게 싫더라고요. 위에도 있어야 되고 아래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타일을 살려야 되거든요. 타일이 비쌌거든요. 비싸 보여요. 이것도 강남 거 가서 했기 때문에 타일을 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후드를 조금 저렴한 걸 하긴 했는데 굉장히 성능은 좋습니다. 아, 네. 저기 보면 이 수납장은 직접 이케아 거예요. 여기도 뭐 수납 이렇게 네. 있어요? 따로 거기는. 아, 설치 다 하신 거구나. 네, 설치를 따로 했고요. 이것도 선반도 달았고 깨알 수납장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예요? 이쪽에는 세탁실인데요. 요 19kg짜리 가장 큰 이제 세탁도 되고 건조 되긴 해요. 근데 건조는 대부분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하시겠죠? 근데 요것도 옵션입니다. 아, 이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청소기는요? 청소기도 드릴게요. 아, 다 몸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놓고 가세요? 네. 몸만 그럼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소파도 드리고요. 이 소파 비싼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 노란 소파 한 개만 180 정도고요. 180이요? 네. 이게 200은 넘어요. 이번에 이제 비셀 청소기 임대해서 청소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다 스팀 청소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예요. 아, 죄송한데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이 집을 너무 좋아해요. 아, 이 집 지을 때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웃기도 많이 웃었고 네.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서 사실은 계약이 된다 그러면 저는 울 것 같아요. 네. 요 실링팬도 직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요거는 5년 전에는 되게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만 알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개당 뭐 130 정도? 지금 20, 30만 원이면 그냥 사더라고요. 저희 지금 아파트에도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직접 달았는데 한 30만 원 정도면 달더라고요. 더 큰데도. 그때는 130만 원 정도 샀구나. 그 층고도 높아서 2m40이에요. 커튼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한 건데 네. 2m40 같은 경우에는 커튼 자체가 조금 더 비싸요. 아, 좀 높아서 네. 기성품이 아니어서요? 네. 기성품이 아니라서 모든 게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커튼까지 드릴 거고요. 커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세탁소에 맡겼는데 이것도 오셔서 세탁하시면 네, 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먼지 청소 벽이랑 천장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진짜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네, 이거는 완전 360cm를 두 개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 공기청정기랑 에어컨도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리고요. 매매까지 다 네, 네. TV도 다 드리고요. 가세요? 왜냐면 저희가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꽉 차게 해놔서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 대박. 아, 맞질 대박이군요. 않아서. 네. 아, 바닥은 포세린이야. 아, 타일로 하셨네요. 네. 오. 빨리 열도 빨리 그쵸. 전달되고. 머금고 있는 시간도 길고요. 여름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차가워요, 지금. 그래서 에어컨 안 키더라도 지금 켜놨지만 외부 온도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편이고요. 겨울엔 또 금방 따뜻해져서 이쪽에 오셔서 여기에 보일러 틀고 여기 누워있으면 찜질방 같아요. 보일러는 어떤 거 쓰나요? 기름 보일러. 아, 기름 보일러요? 네. 기름 보일러 한 겨울에 평균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계산은 제가 꼼꼼히 해봤는데 1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는데 한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아, 아파트는 기본 관리비가 20, 30만 원씩 네,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살았을 때는 겨울에
관리비가 없으니까 도시가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름 보일러인데도 17, 전기세 만 원. 뭐 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쓰는 만큼 나오겠지만 그 뭐 청소를 저번 많이 했으니까 뭐 2, 3만 원 나온다고 쳐도 20만 원 안쪽이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뜨거운 물 공짜니까. 뜨거운 물 왜 공짜예요? 태양열, 태양광 두 개 다 설치했습니다. 아, 설치해놨어요? 네. 정부 지원 받고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아, 너무 많이 돈을 여기 들어갔는데요? 네. 돈 들어간 게 또 있는데요? 많은데요? 또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가 집이었어요. 네. 여기까지만. 네. 저희가 근데 요거는 만든 거예요. 목공 처리 들어갔고요.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12시까지 붙였던 파벽돌 200 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22만 원 정도 주고 저희가 시멘트 캐서 여기 전체 벽 다 파벽돌 붙인. 아, 다 붙인 거예요? 네. 다음날 임신한 줄 알았어요. 밤 12시까지 붙였는데. 와, 대박. 여기는 원래 없었던 공간인데 만드신 거예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못 나가잖아요. 발리를 연상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소품들이. 그래서 마크라메도 하게 됐고 뭐 이런 소품들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식물을 사실 많이 길렀는데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식물은 밖에 쪽에. 아, 폴딩 도어도 다 하신 거예요? 폴딩 도어는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양쪽 다 열면 파티할 수 있고요. 와. 그래서 돌잔치를 되게 성대하게 일었던 게 이게 40m 정도 전구가 되는 거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폴딩 도어 열면 파티 분위기도 내실 수 있어요. 와. 마당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해드리면 요거 그저께 400km 더 갖다 부은 건데요, 강자가. 자갈을요? 네. 여주까지 가서. 파실 건데 외벽 도색하시고 뭐 막 도배하시고 강작을 다 갖다 놓으시죠? 여기 이사 온 분이랑 만약에 알게 되면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집은 제가 애정해서 이만큼 지어놨는데 그분이 여기서 만족하고 산다고 하면 인연이 되면 정말 친구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1000km가 넘게 들어갔고 1200km 정도 세 번을 날랐거든요. 네, 직접 셀프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자란 연필만 했었는데 지금은 5년 넘어서 네, 자작나무. 나무요? 자작나무요? 네, 자작나무 말고도 요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블랙체리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앵두나무. 앵두나무. 앵두나무는 4, 5월 달 되면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짜로 무진장 소쿠리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여기 숲이 우거져가지고 뭐 진짜 사생활 침이 아무것도 그렇죠. 없고 그냥 빨리 먹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창고도 있고요. 아, 창고도 있어요? 창고 저희 거고요. 코스트코에서 한 50만 원 넘게 주고 샀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요 옆쪽으로 제가 밭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만 계곡이 흘러요. 아, 계곡이 있어요? 네네. 계곡이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3주 정도는 계곡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다리도 저희가 다 한 거예요. 원래는 요것도 지금 남편이 용접해서 만든 건데. 용접을 하셨어요? 네. 여기 와서 재주가 많았어요. 40m 전구 연결해놓은 것도 이렇게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 네, 에어컨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보시면 다 보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외관도 신경 많이 썼어요. 아. 그래서 저녁에는 여기 공간, 테마 공간 따로 그리고 여기는 여기만의 테마 공간 따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잔디가 사실 가꾸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가 제초제 뿌리고 그래서 여기는 잡초가 안 날 거고요. 그리고 1200km 정도 돌을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초도 없이 건강하게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마무리 작업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수도가. 수천. 네네. 수도가 만들었고 요 옆쪽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아까 그 정문 말고도 이쪽으로 들어오실 네. 수 있고. 예. 아, 와 근데 이런데 뭐 혼자 계실 때 무섭진 않으세요? 저희가 범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살 때. 의외로 옆에 분 경찰분이 돼요. 의외로 이런 데 살기 좀 겁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아파트보다 아파트는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시면은 마당 공간이랑 이런 것 때문에 방에 있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안 들어가도 이제 더운데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고. 여기는 바닥을 또 다른 걸로 깔아놓으셨어요. 요거 그때 카페츠? 화사 아시죠? 네, 가수 네. 화사. 그래서 아. 따라했어요 그때 당시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 요거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것도 돈 꽤 많이 들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창틀이 이런 데도 저희가 다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집을 파시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그저께 와서 또 한번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1층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네. 화장실도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은 저 타일 저렇게 해달라서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타일은 어떤 타일 때문에? 그때 이게 무슨 모양이었지? 헤링본. 네, 헤링본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인부 아저씨들한테. 그때는 유행하던 게 아니었는데 선두주자식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만해. 그래서 이것도 일산 가서 업어왔어요. 돈이 그때 이거 질 때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공구 나온 거 이런 거 해서 제가 다른 건데 이 인테리어에 딱딱 들어맞게 이렇게.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일산 가서 사온 것들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달려고 이런 것들도 다 전체 다 이런 것도 제가 다 요거 이번에 가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전체 다 제가 다 고른 거예요. 이런 조명 하나.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해서 편백. 네, 편백을 넣고 유리도 그냥 유리가 싫어서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넣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유리가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팔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네. 네, 중문은 원래 나무만 왔었고요. 시트지는 제가 선택해서 바른 거고 요거는 해외 직구로 해서 네, 수전은 바꾼 거예요. 다 직구하셨구나. 네, 거의 다 직구했어요. 2층에 한번 올라가 2층, 볼까요? 요번에 계단이랑 천장 요쪽에는 저희가 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전체 다 도배를 했고요. 이것도 직구 제품인데 이것도 다 조립해야 되더라고요. 비행기요? 네. 머리 안 좋으면 못 하겠던데요. 아 근데 파실 건데 도배를 새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벽이었어요. 콘크리트가 굉장히 넓은 벽이라서 뚫기 힘들었는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공사를 또 주고 했어요. 이것도 한 2주 됐거든요. 근데 방을 원하시는 개인적인 사생활,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인테리어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고집을 하고 집을 안 팔았었어요. 그냥 입맛에 맞는 분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원래는 3단문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리고 아치문도 있었는데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원래는. 그렇죠. 저희는 딩크족이라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방이 필요하다 생각을 안 해서 제 인테리어를 그냥 추구를 했거든요. 물론 다 반대하셨어요. 못 팔 거다. 근데 저는 이 집에 살면 방에서 있는 시간이 대략 자는 시간 빼고는 한 시간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마당? 거의 다 거실. 네. 방에 있었던 적이 기억이 없던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사계절을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집이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고집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새 문도 달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페인트? 벤자민 무어. 네. 이거 쌓아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아시죠? 저. 갑자기 이거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웨이스코팅. 아, 웨이스코팅은 그때도 없었어요. 5년 전에는. 이 조명도 제가 직구해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벽 칠할 때도 제가 항상 옆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1층 페인트 칠한 거 남편이 치는데, 업자가 더 못 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색깔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2층 에어컨도 옵션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커튼도 원하시면. 아, 커튼. 아, 여기서 숲을 보면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커튼이 사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기가 정말 사계절이 다르거든요. 비 올 때, 눈 올 때 이런 것들 좋아서 여기에 안방에 창문을 만들게 됐어요.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일할 때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고요. 거의 3시 반까지는 해가 앞마당으로 들고 3시 반 이후로는 뒤쪽 현관문 쪽으로 예, 그렇게 해가 들기 때문에 아마 아침부터 해 느끼시기는 좋아서 예. 2층에 방이 두 개 있고 여기도 거실이 있네요? 거실이 이렇게 큰 집은 없어요. 사실 여기 지은 집 중에서는 대부분은 복도거나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 제 인테리어 여기까지 무너뜨리기에는 요것도 말씀하신 벤자민 무어 요게 제 모토거든요. 아침이 올 때마다 사랑할 하루를 선물 받는다? 네. 근데 이 모든 인테리어를 다 무너뜨리기에는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테리어 업자 들어와서 원래 여기 남편 방이었어요. 네. 여기 요 공간 정말 여기서 일할 때 빼고는 2층에 있었던 적은 없어요. 오신다고 하신 목공 요번에 보니까 한150 정도면 방 하나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분진도 분진인데 뭐 이런 거는 원래 분진 여기 공사는 분진이 안 나긴 하는데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도 자연을 봐야 되고 이렇게 어닝도 저희가 120 정도 주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자연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럼요. 사실. 그럼요. 그리고 건강도 건강이고 훨씬 더 여기 살았을 때 건강했던 것 같아요. 2층에도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도 어닝도 설치하고 여기도 공간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진짜 숲이에요. 완전 앞에. 겨울엔 더 예뻐요. 겨울에는. 비 올 때도 좋고 소리도 듣기도 좋고. 벌레는 많이 없어요? 벌레는 있을 수는 있는데 아파트나 여기나 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2층의 화장실. 네, 2층 화장실은 그때 당시에 좀 과감하긴 했었는데 원래 진한 색상이 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감히 거꾸로 바꿨고 이런 수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직구를 했고 이 밑에 이 타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비싼 거 이런 거는 다 둘째치고 이렇게 다 구색 맞춰서 하고 싶다라고 너무,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네, 그 요거는 이케아에서 제가 직접 사온 건데 요렇게 그 위에다 얹은 거예요. 요건 언제든지 바꾸셔도 돼요.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밑에 이것만 있으니까. 이게 몇 년도에 사셨다고요? 2018년도요? 그런 것 같은데요. 7년 됐는데 집이 이렇게 새 집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거 다 이케아 제품이라서 변경하셔도 상관없으신데 그냥 달아놓은 거라서.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요것도 다 맞춰서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금이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어요. 앞서가 골드가 유행하진 않았죠. 네, 맞아요. 여기 위에는 여기는 이제 수납하는 다락. 네, 근데 여기는 제가 원래는 미싱을 하려고 취미가 좀 많죠. 그래서 하려고 했으나 아기가 생겨서 못했어요. 근데 다 장식장이긴 한데 굉장히 넓어요. 와이드하게 4개 정도로 요 아까 소파 그 다리 말씀드렸죠. 아, 소파 다리예요? 네.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어서 네. 네, 여기다 저는 휴지 뭐 이런 거 다 놓고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진한 색상을 그때 당시에는 왜 거냈는지 모르겠는데 진한 색상이 좀 더 좁아 보일 수는 있으나 때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신발 신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치우기만 하면 돼서 되게 때가 안 묻고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실리콘을 1년에 한 번씩 갈았어요. 예? 실리콘을요? 네, 남편이. 아, 남편. 이렇게 가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실리콘 남편이 바른 건데 굉장히 네. 실력이 우수하죠. 네. 이거 전체 다 제가 싫다고 하면은 네, 다 극한 직업이네요. 네. 남편이라는 게 극한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는 데 문제없어요. 여기도 안쪽에도 블라인드 다 되어 있고요. 아 저기도요? 네. 여기는 도배가 완전 새 거. 등도 새 거. 문도 새 거. 전체 다 바꾼 거고 이음새 부분도 다 뭐 불편 없이 해놨고 왜 문턱을 만들면 요즘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턱을 없앴네요. 네, 문턱 없애고 바로. 네. 네, 집 다 봤는데요. 네. 전원주택 살면서 아 요걸 기대하고 왔는데 요건 좀 힘들더라 이런 거 있으셨어요? 전원주택 좋은 것들만 있어서 나는 싫었던 건 없었는데 처음에 왔었을 때는 쿠팡이 우리 집은 하루만 안 왔어요. 지금 다 돼요. 아 지금 돼요. 마켓컬리도 되고. 새벽 배송도 되고.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 뭐 전체 다 쿠팡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온 데 한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아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불편함은 없어졌고요. 코스트코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고. 여기 코스트코 어디로 이용해요? 의정부점이에요. 낙동. 15분 정도 자차로 이용해서 그 정도면 가고 대부분의 마트는 여기서 5분, 10분 정도 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10분 정도에서 15분? 이 정도면 가기 때문에 병원, 뭐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있고. 제가 지금 신도시에 살잖아요. 집을 보러 오신다 그러면 10분 안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인프라 이용되면서 그리고 전원주택도 누리고. 네, 그리고 고읍동도 가까워요. 근데 고읍동에도 있을 만한 거 다 있고요. 배달될 만한 거 다 있고. 그래서 사실 아파트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엘리베이터로 이용해서 짐을 날라야 된다는 점이 저는 더 불편해진 것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다는 게 또 한 가지. 그리고 나만의 사생활을 느끼기에는 앞에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살 때 더 만족감이 더 많았다. 아. 하지만 부동산 대책도 있고 2주택이어서 네, 나 뭐 그때 주택이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저의 그런 상황 때문에 간 거지,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해서 방이 없다고 해서 불편해서 가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넓은 집에 있긴 하지만 여기 살 때 만족감은 더 높았다. 주말마다 바베큐 할 수 있고 생선 구워 먹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살 때가 더 행복했었다. 그러면 여기 60가구가 있잖아요. 네. 우리 집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주방. 거실 주방. 굉장히 와이드한 거? 네. 들어오시게 되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기 와서 부자 되세요, 저처럼.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